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0번째 CBMC 한국 대회를 준비 중인 한국 기독실업인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알아봤습니다. 감리회 신학대학교가 다음 세대 영성을 세우는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최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세계선교 현황에 따르면 해외 파송된 선교사의 절반 가까이가 선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업을 이끄는 국내 일터 사역자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인데요. 오는 8월 한국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CBMC의 사명과 대회 준비 현황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여성의류 바잉 에이전트 회사. 직원들이 업무 처리에 한창입니다. 약 30명의 직원을 이끄는 이용기 대표는 일터 사역자로 기독교 가치관을 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직장에서 직원을 대할 때,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보면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과연 크리스찬이다, CBMC 회원이라는 것을 내 직원들도 알고 내 거래하는 회사들도 알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고요. 이 대표는 일터 사역자로서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를 CBMC 가입으로 꼽습니다. CBMC 가입 후 일터 선교 교육을 들으며 사역자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매년 진행되는 한국 대회를 통해 다른 사역자들을 만나며 복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20여 년간 회원으로 활동해온 이 대표는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일터가 겨우 제 삶의 전부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와서 저녁에 퇴근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내 회사 생활이 제 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부인 내 생활을 신앙적으로 적용해서 가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용기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CBMC는 오는 8월 울산에서 제50회 한국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년인 50주년을 맞은 만큼 CBMC는 이 대회에서 기독실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일터 사역자로서의 사명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유명 기업의 대표와 국제 CBMC 회원들을 강사로 초빙해 다양한 일터 사역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CBMC는 저녁 집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신앙도 부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CBMC 최범철 중앙회장은 대회를 통해 바쁜 생업으로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일터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교회와 나와의 회복, 또 일터와 나의 회복,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전도와 양육을 통한 우리 CBMC 사역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으로 회복되는 다짐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CBMC는 또 한국대회 일정 마지막 날 복음화율 6에서 7%에 그친 울산 지역에 미자립 교회를 찾을 예정입니다. 대회를 통해 변화된 회원들이 함께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자유, 또 회복, 기쁨, 은혜의 그러한 뜻을 담아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이 변화되고 또 우리 일터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CBMC는 직장 선교 사역의 열정이 다음 세대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국대회에서도 초원 AI로 잘 알려진 청년 사업가 김민준 대표가 강사로 나서 AI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CBMC는 학원 복음화율이 낮아진 지금의 대학교가 이젠 미전도 영역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중 기독교 신앙을 가진 비율은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다음 세대 신앙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신학 대학들이 직접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나란히 입장하는 학생들.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되고 상품이 걸린 퀴즈 대결에 캠프의 열기가 달아오릅니다. 상부처 5,000원 문상이요. 목사님이 너무 레크레이션 재밌게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넌 딜라이트와 50kg 등 CCM 가수들의 힙한 찬양에 학생들도 큰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간증이 이어지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래퍼분들이 딱 등장했을 때 네, 그 랩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 되게 신나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막 투처연접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해서 막 울고. 감리회신학대학교가 처음으로 개최한 청소년 1일 캠프.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전국 50개 교회 30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레크레이션과 신나는 공연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설교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학업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함께 신나게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강사 초청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고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은 3%대를 기록하며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 주요 교단의 신학교 입시 전형에서는 지원자 미달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학교 역시 울타리 넘어 직접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신학대학의 기능이 신학 수업이 아니라 이 한국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수식어가 붙을 만큼 다음 세대 신앙에 위기가 커진 가운데 신학대학들은 직접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안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제36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후보를 최종 확정하고 기호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26일 서울 종교교회에서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도봉교회 이광우 목사,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감리회는 이 밖에도 국내 11개 연회 감독 후보들에 대한 기호 추첨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 확정을 마쳤습니다. 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각 후보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든든히 서가고 결속되고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이 비춰지고 또 우리 감리 교도들에게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선거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후보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한편 감독회장 후보자들은 내달부터 선거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 연회를 돌며 합동 정책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현지 선교사들이 선교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320명의 해외 선교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2024 한국세계선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현황에 따르면 응답자 중 44.5%는 젊은 층의 유입이 적어지며 고령화와 감소세가 뚜렷한 이유로 선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목대현 지용근 대표는 앞으로 선교를 이끌어갈 48세 이하 젊은 선교사들이 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선교사 고령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선교사 지원자 감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 20대, 30대, 40대인데 이런 선교사님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토양 자체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하겠죠. 이에 따라 현지 선교사들 역시 선교사가 적어지는 만큼 평신도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선교와 같이 적은 수의 인원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교를 시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이번에 발표된 현황이 한국 선교계가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대표되는 남북관계 악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연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한국교회가 회복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5일 72회기 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시국회의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시국회의는 정의평화위원회와 화해통일위원회 관련 대표자들과 총무추천 인사 등 11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원용철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NCCK가 앞장서 국정 전반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시국회의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태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제22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17일 전주 장동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역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조규선 회장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이 땅의 치유와 부흥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하는 일을 보고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나도 예수 믿고 동료와 같이 살아야겠다 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 여러분들 많은 직장 선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 나라와 직장, 선교, 청소년, 북한 동포, 동성애 반대 등 다양한 주제로 특별 합심 기도와 특송, 간증 특강이 이어지며 참석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위메프가 고객 2,000명 이상의 여행 상품 등 환불을 마친 뒤 26일 오전부터 본사 현장 접수를 중단하자 대기하던 고객 100여 명이 항의하며 보상이 오가는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전날 밤늦게 점거 사태를 빚은 팀원도 이날 새벽부터 현장 고객에 대한 환불을 시작해 현장의 환불 접수 고객은 2,000명을 넘겼습니다. 판매대금 정산 환불 지연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지만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꼽히는 모회사 큐텐 창업자 구영배 씨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섭니다. 채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 만에 상속세 일괄 개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총 8억 6천만 원 상당의 대마 7.8kg, 합성 대마 208mm, 액상 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6개 그룹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급책 등 16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오픈마켓 형태로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불법 마약 거래를 이어주는 쇼핑 플랫폼이 버젓이 한국어로 운영된 것입니다. 이 쇼핑몰에서 활동한 판매자는 13개 그룹, 가입 회원 수는 3,9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현지 시간 26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27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21개 종목, 143명의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기준 최소 인원입니다. 개회식 다음 날인 27일부터 펜싱 사브르 남자 개인전, 에페 여자 개인전, 기대주 김우민의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경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 어느 종목에서 나올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 간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느 쪽이 당선되든 미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공화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고 해리스 부통령도 내달 1일부터 시작될 대의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후보로 공식 선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선거 과정에 넘어야 할 허들로 각각 나이와 유리천장을 지목했습니다. 78세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보다 19살 젊은 해리스 부통령의 세대 교체론을 어떻게 방어할지,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자 유색인종이라는 태생적 배경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 광산과 관련해 광산의 전체 역사 반영을 주장해온 한국 정부와 조선인 노동자 역사를 현지에서 전시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측 요구에 어느 정도 다가설 방침을 정하고 조선인 노동자 존재를 현지 전시로 소개할 것과 이 같은 내용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표명할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양국 정부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과거 사도광산 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어떻게 표현할지 등에 대해서는 막바지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안다리엘 소속의 북한 해커가 미국 병원 등을 해킹해 현지 시간 25일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이 해커는 미국 방위계약업체 등을 해킹해 군용 항공기 및 인공위성 재료와 관련된 정보도 탈취했으며 국무부는 이 사람의 신원 또는 위치 관련 정보에 최대 138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안다리엘 소속인 림종혁은 랜섬웨어를 사용해 미국 병원과 의료회사 컴퓨터에 침입해 돈을 강탈했습니다. 그는 이후 그 수익금을 세탁해 미국, 한국, 중국의 정부 및 기술 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을 하기 위해 추가로 인터넷 서버를 구매했다고 FBI는 전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31도, 대구 33도, 제주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단은 21개 종목에 선수 143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중 기독교 선수는 22명으로 세계 무대에서 믿음의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피와 땀으로 채운 그간의 시간들이 뿌듯한 소식으로 국민 감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굿TV는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하며 보다 생생한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